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침 8시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어제 인터뷰 연습을 열심히 하고 한 12시 반 좀 넘어서 잠이 들었다가 인터뷰를 보러 가는 길인데 지금 약간 눈이 잘 안 떠지는 것 같고 잠이 좀 덜 깬 것 같아요. 또 한숨이 나오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면서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너 얼마 정도 받고 싶니? I would like to get paid 19.50. 19이라고 본심이 나왔네. 너 무슨 질문 있니? Any questions? 물어보면 Actually, I have a plan to go to Korea for a month in March. Is that okay?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서 아무도 없고 되게 쌀쌀해요. 오늘 제 면접 패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에 분홍색 셔츠. 그리고 머리는 똥머리를 했어요. 조금 더 뭔가 커스텀 서비스 하는 사람처럼 생기게. 와, 떨려. 떨리고 춥고 난리 났네요. 아, 입을 좀 풀어야죠. 이제 이 코너만 돌면은 거의 카페 도착을 하니까 이제 카메라를 끄고 진짜 마음을 가다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행운을 빌어주세요. 에이, I'm Lily and I'm here for an interview with. Alright. Hi. He's not here. Oh yeah. I'll try to call. Okay, thank you. I'm fine. I'm Lily. Lily. Yeah. Thank you. Yeah, thanks. How are you? Okay.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barista? I've been working as a barista for a year. More than me, so don't worry. Hi. 매니저가 스케줄을 착각해 오지 않았고 FOH 중 가장 고참과 함께 트라이얼을 1시간 진행했습니다. 트라이얼이란 고용전에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며 고용주는 이 사람이 자신과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피고용인은 이곳의 분위기, 코워커 등이 일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저 끝나고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나온 게 아니라 트라이얼까지 오늘 하고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매니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바리스타 중에 가장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도 아니고 어쨌든 바리스타 중에서 가장 여기서 오래 일한 친구가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더니 내가 너를 오늘 인터뷰를 하겠다. 그리고 시간 괜찮으면 오늘 한 시간 정도 우리랑 같이 있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나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래서 트라이얼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트라이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용하던 커피머신이랑 살짝 달랐어요. 그동안 사용하던 커피머신은 우유 스팀하는 그 부분이 잡아당겨서 내렸다 올리는 그 레버 형태였거든요. 그거 좀 달라서 설명해달라고 하고 그거 익히고 나서는 플랫 화이트랑 라테 하나 만들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고 한 시간 동안 들어오는 커피 주문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커피 만드는 건 또 이게 몸이 그걸 익혀가지고 긴장 안 하고 라떼 아트도 하던 대로 하고 지금 커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제가 어제 인터뷰에 대비해서 엄청 여러 가지 준비해 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이런 면접 분위기에서 앉아서 얘기를 할 줄 알고 저는 엄청 준비를 해서 간 건데 막상 앉아서 이렇게 매니저랑 얘기하는 상황은 없고 트라이얼 할 동안 저를 가르쳐준 그 직원이 그래 커피 뭐 잘 만든다 그래서 너 어디 사니?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비자로 있니? 이렇게 캐주얼하게 좀 물어봐서 저도 좀 더 긴장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대답을 다 잘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친구가 모아서 매니저한테 전달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 일단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이게 저 자신에 대한 제 총평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는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매니저가 약간 거슬려 하지만 않는다면 직원들은 저를 되게 좋아해줬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찍진 못했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일요일에 면접을 보고 매니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에 문자가 와가지고 너 가르쳐줬던 되게 너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주중에 한번 나 볼 수 없겠니? 해서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아침에 약속을 잡고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매니저를만나면아마제가일을같이할수있을지없을지결정이날것같아요지금밖에비가와서집에서나서기전에미리이렇게찍는거고그러면한번다녀와보도록하겠습니다트라이얼을15분정도하고매니저랑앉아서5분정도이야기를나눴습니다제이름이이미들어간다음달근무표를보여주면서스케줄확인도했습니다 I'll email you that and then I'll probably message you about like all details and all that just for your contract. All good? Well, thanks for coming in. Well, I'm definitely keen. Yeah, thank you. Yeah. I'll give you a message about it, okay? Yeah.너무슨질문있니 Any questions? 물어보면 Actually, I have a plan to go to Korea for a month in March. Is that okay? 이렇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집에돌아오고나서야여행계획에대해논의하지않았다는것이생각나서매니저에게바로문자를했습니다사실고용되고나서일을하다가여행날짜가다가왔을때에논의할수도있지만제가고용주입장이라면아직일을시작한지두달밖에되지않은스텝이한달이라는짧지않은여행계획이있다고하면머리가복잡할것같았기때문에미리말을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여러분지금은12월23일월요일아침이고저는두번째화폐면접을보러갑니다